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국산 오디오 제품을 하나 소개함과 함께 공동구매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원통형으로 생긴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좀 독특하다. 디자인에 대해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엔 나름 그 마감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법 고급으로 만들어진 스피커예요. 어디에다 놓고 사용하든 균일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무지향성 스피커거든요. 최근 들어가지고 무지향성 스피커가 블루투스 스피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약간 붐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부터 제작 설계가 계속 꾸준히 이렇게 이루어진 제품이거든요. 국산 제품인데 이제 제품이 기획되던 초기부터 저하고 이제 접촉을 계속 했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아예 이제 거의 무시를 하다시피 했었지만은 계속 개선된 버전을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무엇보다도 음질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 제품은 꼭 좀 소개를 할 만하다. 그리고 이제 국산 오디오 제작사들이 영세한 곳들은 대부분 뭐 상황이 비슷합니다만은 어딘가에서 그 제품의 뭐 정체성이라든지 그 제품의 매력, 특히 음질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소개를 해주지 않으면은 제작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판로를 개척을 할 줄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국산 오디오가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을 마련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저희 플레인지 같은 곳이다 보니까 그러한 제품들에 대한 문의나 제안 같은 게 저희 플레인지에는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품들을 전부 다 뭔가 긍정적으로 다 소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잘 모르는 제품을 한동안 이렇게 검증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음악 감상을 하고 그럴 여유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감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품이 좀 더 좋아 보이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 이 제품의 진짜 매력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 제품을 좀 소개를 함으로 해서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께 2차 평가를 받아보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 스피커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커가 좀 독특한 스피커예요. 이 스피커는 하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고 두 개로 스테레오로도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두 개를 사용하면 훨씬 더 풍부하고 더 폭넓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그냥 하나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두 배가 됩니다.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가격적으로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이 스피커들은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할 수가 있게끔 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별도의 앰프도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제품의 하단에 보면은 무선 블루투스 어댑터라고 할까요? 무선 블루투스 모듈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떼었다 붙였다가 가능해요. 그거를 붙이면은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가 되는 거고 그거를 빼면은 소위 말하자면은 별도의 앰프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패시브형 스피커가 됩니다. 기존 오디오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앰프를 가지고 계신다라면은 이 제품을 패시브 형태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사용하셔도 되고 두 개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렇게 일반적인 다른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재생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피커를 어느 방향에 놓고 소리가 재생되는 각도 안에서 음악을 들었을 때는 음질이 괜찮게 들려지지만 그 각도를 벗어나서 음악을 듣게 되면 음질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성이 있는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저희들 같은 평론가들은 다이렉트한 음질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뭐 소리의 이탈력, 소리의 직진성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음질이 다이렉트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소리가 들이댄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시원시원하고 짜릿하고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다소 이제 소리가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거고 오히려 소리가 좀 더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무지향성 스피커가 좀 더 각광을 이렇게 받고 있고 갑자기 무지향성 스피커가 이렇게 다른 제작사에서도 나오게 되는 이유 자체가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저렴하게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레오 타입으로 제작을 하기보다는 그냥 한 덩어리로 제작을 하죠. 제가 입문용 스피커 설명을 하면서 한 덩어리짜리 스피커와 두 덩어리짜리 스피커의 어쩔 수 없는 그 음질적인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스테레오 시스템을 세팅할 줄 아시는 분들한테는 스피커가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스테레오 타입으로 쓰시는 게 음질이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정석입니다. 왜냐? 녹음되어 있는 소스부터가 스테레오 신호이기 때문에 그 스테레오 신호를 한 박스로 재생을 하면 소리가 오히려 더 혼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스테레오 신호를 양쪽으로 분리를 해서 재생을 하면서 공간이 예를 들어서 뭐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일 때 그 공간의 각도와 비율에 맞게끔 스테레오 타입의 스피커를 배치를 하고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그 공간에 어울리는 공간감이라든지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덩어리짜리 스피커이면서 방향성 있는 스피커는 그런 공간감과 분위기 있는 뭐 음장감이라든지 뭐 울림이라든지 반사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설계상의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피커를 두 개를 쓰다니 가격이 더블이 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비싸지니 가격을 인하를 시키기 위해서 한 덩어리로 생산하는 건데 원래가 이제 금형값이라든지 물리적으로 부품값이 더 더블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한 덩어리로 만들면서 이런 스테레오 이미징이라든지 공간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런 무지향성 스피커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이 제품의 브랜드는 베이브라고 브랜드명을 정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스피커를 제작하신 제작자분이 지금 현재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큐브라는 스피커를 제작한 제작사입니다. 아큐브 스피커가 비싼 제품은 뭐 한 1억 5천 이런 제품들도 있거든요. 정전용 스피커를 제작을 해서 국산 하이엔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코엑스에서 열리는 오디오 쇼에도 진열이 되었던 스피커인데요. 그 아큐브 스피커가 출품이 되었을 때 오디오 쇼 박람회에서 최고로 음질이 좋은 스피커가 아큐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습니다. 근데 아큐브 스피커는 가격이 1억이 넘어가고 저렴한 제품도 한 3천만 원씩 하는데 이 스피커는 엄청 합리적으로 오디오 초기 입문자분들 아니면은 블루투스 스피커 쓰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에 지금 제작을 하신 거예요. 이 제품 만듦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무 목재 같은 경우에는 집성목을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는 원목으로 제작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원목 고전도 제가 한번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원목을 사용하게 되면은 원목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집성목. 집성목이라는 것은 이제 원목을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붙인 다음에 고정을 시킨 거죠. 그래서 원목 느낌이 나기는 납니다만은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이제 줄이 그어져 있는 이런 탁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집성목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요. 이 윗부분도 집성목, 여기 중간 부분도 집성목, 아랫부분도 집성목. 그러니까 단순 비닐 시트지 마감보다는 당연히 더 고급입니다. 다소 좀 놀라운 부분은 이 통 있지 않습니까? 얘가 원통형이에요. 통 자체가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통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급이죠. 제가 제작자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커다란 이런 원통이 있으면 그걸 중간중에 딱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요 안에 보시면은요 스피커 드라이버 유닛이 천정을 보고 있어요. 정중앙에 드라이버 유닛을 이렇게 탑재를 했어요. 굉장히 작은 드라이버 유닛을 탑재를 했는데 이게 원통 안에서 공명을 일으켜요. 가운데 링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 링에서도 반사가 이루어지면서 소리가 위로도 반사가 되고 아래로도 반사가 되고 360도로 이렇게 소리가 반사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스피커 소리 들어보고 나서 아니 이렇게 유닛이 작은데 하모닉스가 이렇게 풍부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재생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의외다. 진동판이 작으면 소리가 풍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네모 반듯한 스피커 같은 경우는요. 모서리 부분에서 불필요한 진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다가 솜 같은 거를 많이 집어넣죠. 불필요한 진동을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원통을 사용을 하면서 불필요한 진동은 줄이면서 음악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소리의 울림이라든지 공명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내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든 식탁에서 음식을 먹든 소파에 누워있든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든 소리의 밸런스라든지 소리의 톤이라든지 소리의 촉감이라든지 소리의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균일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스피커를 어디다 놓든지 간에 이 스피커를 굳이 이렇게 이제
브랜드도 없고 큰 제작사의 제품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서 소개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 자체가 술을 한 잔씩 이렇게 할 때 옆에다가 음악이 없으면 또 너무 아쉽죠. 대화 상대가 있든지 아니면 음악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화를 하면서도 음악은 틀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용도로 제가 자주 사용을 했어요. 무지향성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적합하기도 하지만은 음질 자체도 저한테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촉촉하게 이렇게 감성적으로 녹아드는 느낌, 스며드는 느낌, 이런 느낌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특성에 있어서 워낙에 우수한 음질을 들려줬기 때문에 추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블루투스 스피커 업체라든지 아니면 네모 반듯한 스피커를 제작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명을 만들어내는, 이게 마치 산속에 있는 사찰에 가시면 띵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작잖아요. 작은데 그걸 띵 하면은 멀리 있는 산속까지도 그 소리가 쫙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 소리가 또렷또렷하고 정교하고 강력한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답답한 소리도 절대 아니거든요. 충분히 소리가 선명하고 촉촉하고 투명한 소리예요. 근데 그 투명한 소리가 정말 소프트하면서도 촉촉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제품 재밌는 게요, 이 제품이 소리만 내는 게 아니고요 빛을 내기도 합니다. 빛을 내는 스피커예요. 지금 조명이 너무 세다 보니까 조명을 한번 꺼봅시다. 한번 조명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터치식으로 사용을 하니까 편리하죠. 만지는 재미도 있고요. 뭐 광량이 엄청 세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명을 주 조명으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침실에 들어가면은 어두침침하지만 은은한 조명 이렇게 켜놓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의 조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색상도 따스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조 조명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조명이거든요. 뭐 음악을 들으시면서 이런 조명 기능 같은 것도 함께 쓰시면은 한결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다. 음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음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정도 가격대의 스피커를 설명을 드리면서 무조건 완벽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무조건 완벽하다라고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손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제가 뭐 크게 돈 벌려고 공동구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안 팔립니다. 다만 이런 제작사들이 기술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음악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기술 자체가 저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제작사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발판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그 발판 정도는 마련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이런 말씀까지 굳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광고비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광고비를 안 받는 대신에 그냥 몇 개라도 팔아보겠다,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붐업을 한번 시켜보겠다, 초기 분위기를 만들어보겠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저는 공동구매 하고 싶으면요 날이면 날마다 할 수 있어요. 공동구매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줄을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남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음질이에요. 음질. 음질 중에서도 그냥 보편적이고 평범한 음질이면은 안 합니다. 왜냐? 그런 제품들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제품은 집에 가서 제가 사용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왜냐? 이 제품은 단점이 적은 보편적인 중립적인 성향의 오디오에서 안 나는 음질이 나요.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음질이 난단 말이에요. 이 제품의 단점은 뭐냐? 올라운드적이지도 않고 강력하지도 않아요. 특히 저음이 별로 안 나와요. 강력한 저음은 안 나옵니다. 저음을 좀 더 풍부하게 듣고 싶다 그러면 이 제품은 베이브 2라는 스피커고요. 베이브 3라고 해가지고 톨보이 형태로 만들어진 스피커가 있어요. 키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걔는 그냥 장치장이라든지 오디오장이라든지 테이블 옆에다가 그냥 바닥에다가 그냥 세워놓고 쓰셔도 되거든요. 걔도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근데 걔 정도 되면은 저음이 좀 더 풍부하게 나와요. 통울림이 훨씬 더 풍부하게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감미롭고 근사한 소리예요. 얘는 저음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뭐 힙합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댄스 음악이라든지 테크노 음악이라든지 남성 아이돌 음악이라든지 이런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음이 좀 빈약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슨 클래식 대편성을 내가 꼭 우리 집에서 자주 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 클래식 대편성을 우렁차면서도 풍부하면서도 깊이 있는 사운드를 들어야 되겠다,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저는 다 아니까 오히려 단점 이야기하고 효율적인 면을 설명을 드렸을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음 빵빵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모 반듯한, 원래가 저음이 빵빵하게 나오려면요, 네모 반듯한 게 저음이 더 빵빵하게 잘 나옵니다. 왜냐? 모서리에서 저음이 부스팅이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브우퍼들이 다 정사각형으로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스피커는 오히려 안에서 저음이 스무스해져요. 저음을 바람처럼 만들고 저음을 물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녹여버려요. 소리를 녹여버려요. 소리를 녹이지만은 그 녹아있는 물질이 너무 소프트하고 하모니컬한 겁니다. 그래서 들을만한 거예요. 아파트에서는 다른 집에 방해도 될 뿐더러 집에서 음악을 촉촉하게 듣고 싶을 때, 특히 내가 클래식 재즈 여성 보컬 위주로 들을 때, 그리고 국내 가요 같은 경우에도 이소라 아니면 뭐 아이유, 박정현, 뭐 강산에, 아 연식 나오네요. 그리고 뭐 김광석 대표적으로 뭐 이런 류의 음악들, 뭐 저 공일오비, 뭐 저 신해철, 그리고 뭐 토이, 9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 발라드풍의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오래된 뭐 트로트 음악이라든지, 그런 류의 가요를 들으신다 그러면은 좋아요. 보증합니다. 그런 류의 음악들 탁 BGM류로 음악 이렇게 쫙 집안에 촉하게 이렇게 음악을 집에다가 깔아주고 싶다, 그렇지만은 시끄러운 느낌은 들면 안 되고, 피곤한 느낌이 들면 안 되고,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면 안 되고, 그런 느낌으로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잘 어울리는 소리를 내줍니다. 이거 그냥 한 통만 쓰셔도 돼요. 이거 한 통만 그냥 블루투스 스타일로 쓰셔도 너무 산뜻하면서도 촉촉하면서도 아름답게 들을 수 있어요. 소리로 나를 녹여주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음악으로 내가 분위기를 이렇게 형성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무지향성 스피커가 더 낫습니다. 근데 다만 저음만 빵빵하게 안 나올 뿐이에요. 무슨 스피커 배치에 따른 음질의 효과 그런 거 그냥 무시하시고, 제일 얘가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가장 배치하기 좋은 자리에다가 놔두고 그냥 음악 트시면은 음질이 똑같이 느껴져요. 촉촉하면서도 뭔가 향기가 이렇게 쫙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음질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일반적인 그 올라운드 지향, 보편적인 성향, 중립적인 성향의 음질보다 얘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업 영상도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하나만 쓰는데도 제가 틀어놨던 그런 장르의 음악들을 들어보시면 은근히 괜찮아요. 블루투스로만 작동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100만원 미만 블루투스 스피커 리뷰 별로 안 합니다. 일반적인 블루투스 스피커들은 전 세계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 사용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더 인정을 받고 많이 이용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성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음도 빵빵하게 나와줘야 되고. 근데 이 스피커는 중립적인 성향은 아니에요. 음악을 즐길 줄 아시는 분들, 뭐 바이올린 뭐 독주가 됐든지, 피아노 독주가 됐든지, 여성 보컬이 됐든지, 그 음악 딱 한 곡만 들어도 아 하면서 이렇게 감상에 빠져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스피커예요. 제가 집을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가족분들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이렇게 놀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은 여성분들에게 음악을 꼭 제가 들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호도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에게 들려줬을 때 이 가격대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서 가장 저는 만족도가 좋았다, 그리고 이걸로 분위기에 딱 맞는 음악들을 딱 들려드렸을 때 정말 좋아하는, 너무 만족해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구매하자 그런 이야기도 제안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야, 이 정도면은 역시 오디오 제품은 음질이 좋아야 된다. 무장 스피커가 만들어주는 그 촉촉한 음질의 분위기 연출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 그거를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제품이 좀 더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저는 관심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상품성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좀 더 대량 생산과 라인업도 더 다양하게 생산을 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국산 제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공동구매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구매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메모란을 통해서 저희 사이트에서 가격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내에 현재 공동구매로 구매하신 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제가 그 금액만큼 100% 제가 보상을 해드립니다. 절대로 이 가격보다 이 제품의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게끔 제가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그냥 한 덩어리만 사셔도 되고 두 덩어리를 사셔도 돼요. 텔레비전이 있으면 텔레비전 양쪽에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겠다, 거실이나 이런 곳에서 그러시면은 두 개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두 덩어리를 사시면 자동 스테레오 시스템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스테레오로 분리된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고 공간감도 더 좋고 에너지감도 더 좋고 더 풍부한 하모니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만 사용하셔도 훌륭합니다. 일단은 하나만 구매하신 다음에 나중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하셔도 되겠죠. 저는 한 개 가격은 충분히 돈값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만 구매를 하셔도 블루투스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블루투스 연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다 확인을 했고요. 이 제품들은 현재 대량 생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문을 받음과 동시에 제작에 들어갑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제작을 하고 나서 납품하는 데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제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입으로 단정은 못해요. 그래서 주문을 해주시면은 저도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말 저도 중간에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구매를 하시면서 사용하시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애프터 서비스나 환불, 교환 다 가능합니다. 색상은 흰색이 기본 색상이고요. 저쪽에 보면 노란색도 있습니다. 노란색의 톤은 약간 바뀔 수도 있지만 당연히 더 예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거를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느낌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베이브3는 뭐 검정색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공동구매 페이지를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국산 제품 공동구매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공동구매가 1차도 성공을 하고 2차도 성공을 하고 성공을 하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첫 번째 공동구매 때 구매하시는 게 더 이득인 겁니다. 상품성이 개선이 되고 하다못해 포장재에도 더 좋은 걸 쓰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제작사가 돈도 벌고 더 투자도 하고 더 고급 제품도 만들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되도록 중간에서 노력을 해볼 예정이고 첫 번째 공동구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